아이고 덥다. 아이고 덥다. 아이고 더원들 어떤 삶입과. 아이고 참 올린 양이 더위가 늦게 와노난 입추가 지나고 말복이 지나신디도 아직도 양 낮은 양 막 덥고 밤에도 덥고 겸수하게 저 파티가 클랑 양 새벽에 일찍 강 일 없어 이 더위 먹으면 양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개나제나 이 더워가면 양 안 싸울 것도 싸워지고 그러냐 이 더울 땐 양 맹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호꼼치경 양보하고 호꼼만 이해하고 평범한 살아야 안 싸워지고 촙니다. 아이고 이 더위를 어떤 잘 견뎌야 될 건데 아이고 큰일이야 큰일이야. 더운 날이야. 요새엔 해도 덥다. 선들만 지나고 왁구기가 들었는가 보다. 너무 더워. 이거 남영 남끈들이 아자도 덥다. 오늘은 어떤 밭이 들강 이사연 신지 영 더운 날에. 아, 어르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네. 어르신 아우 너무 덥죠. 예 요새는 예 너무 덥습니다. 오늘부터 더더운 거네요. 예. 예 아우 예. 더워갖고. 이 젊은 네. 분이 어디서 이런 시골까지 오셨나 예. 네 저 여기 제주도에 여행 와갖고 예 네, 좋은데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관광객이에요. 예. 이렇게 더운데 여행을 예. 댕기다가 이제 땀이 너무 흘리면은 젊은 사람들 좀 위험하지요. 네 물도 많이 섭취하고 있고요. 예. 그래도 요거 요게 있어갖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 바람 나와요. 아 이렇게.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이거 너무 시원하네. 예. 아 그렇죠. 한번 예. 더 쪄보세요 이렇게. 예. 와. 이거 참 좋다. 네네네. 우리도 손주들한테 이거 사오라고 해야겠네. 아유 어르신 이거 그냥 아이고 이것을 받아놓으면 네. 어떡합니까? 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또 있어요 또 근데 있어요. 근데 우리 집이 네. 요만큼 있는데 가시면은 냉장고에 물도 마시고 수박도 좀 먹고 해서 갈 건지 어떡해? 아 괜찮습니다. 저 아까 전에 많이 마셔갖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젊은 분이 네. 너무 좋으시다. 예. 아유 별 말씀을요. 예. 아무튼 어머니 저 가보겠습니다. 아유, 아유 더위 조심하시고요. 아유,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이거 간직할게요. 네. 건강하세요. 이거 날이 이거 아이고 형님 어 아이고 유대망 회사만 바빴지는 뭐 오늘 일 안 갈 수가 아이 더운 게 이게 회사도 한번 언젠 휴가 받아 아이고 딱히는 집이 쉬재는데 왜 사무실에 에어컨 팡팡 나오겠다 무슨 이거 덥댄 이 조작배띠 바티강 일러는 사람도 있죠 허리 저문항 이러고 오는데 더위보다 우리 저 집사람 막 전다이 때문에 나 그 뒷구정치 안에 나와주기에 형석이 뒷구정치 않으면 그냥 고베시 사무실에 간 일을 할 거 아니고 무사 휴가는 멀쩡한 날 휴가를 받아 개매게 이 배태는 하금 쉬어볼까 인 뼈이신데 아이고 우리 각시가 막 전다니가 해니 아이 뒷구정치 안에 지금 나왔니 어디 쉬운데 초장돼 있는지 아이고 김이 걱정하지 맙소 나예 저 우리 동네에서 최고로 쉬어놓고 가면 그냥 야 이건 신선 울음이 따로 오신디우다 그쵸 갖고 가? 경씨 오는 데서? 아이고 형은 맨날 저 시에만 가나는 한 우리 동네에 뭐가 어디 있고 뭐가 어디신 걸 알아주면서 가. 안 시오는데 어디 반 어디 갑니다. 그래서 가민 오늘 나 호강 시켰네 그러면 그렇지. 아 시오는 데서? 얘기. 아이고 알았어. 아이고. 오늘 형님은 나. 양무사형 덤순구야. 옛날에는 부채질만 해도 시원하신데 이젠 부채는 저래 가라고. 헤매 말이야. 선풍도 그냥 에어컨들만 틀은 사람 속에 이거 너무 더워. 에어컨은 집이 서고 이거 막 네. 좋다 누게 지나가다 믿고 할망이 좋은 야, 게. 야 그거 성형 어디서 누게 가죽대가? 헤매게 그 저 어디 아저씨나니 곱다한 나이 넘어가다 좋은 게 할머니 우아해 보소 주수다. 이거 성형 머리 향하거나 기분 좋게 생각해 주수다. 흔한 게 이거. 야 한번 빌려봅시다. 이거 넣어보라 이거 막 좋다. 이거 보라 오죽고. 아이고 시원하다. 이거 이제 한번 저기서 나도 한번 눌러보자. 허여 보라. 나도 이거 우리 딸 나우스 갈때 두고 나면 나는 한 번만 눌러. 아이고 어째 시원해 줬다 이거. 야 어디
빠지는 이걸 죽기가 어디 가입 안 나도 그디가 아이고 한번 그디 강 아자보라 그 나도 강 아자보라 그 경원하게 나도 경에도 조건을 준다는 안 준다 저 아이고 난 질 조건한 게 진짜 뜨건 무한 죽은 사람은 죽지도 몰라 날 줘라 날 아이고 아이고 나 이거 막 너무 좋아 와 너무 이쁘다 여기. 와. 자. 아. 아. 근데 왜 이렇게 덥지? 아 진짜 덥다 오늘. 아. 아. 아 목마른데. 아. 물이 다 떨어졌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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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 볼까? 아이고 이게. 아이고 이거. 아이고. 야. 아이고. 야. 아이고. 아이고. 예. 아이고. 아이고. 좀 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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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빨리 보자. 아니 아니 우리 형들 날개 이 사람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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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아니 아니 한 번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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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잡아서. 아이고. 아이 사람 일려. 아이고.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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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이고 정신 차려. 어머 물. 아이고. 아이고 이거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정신 차려. 아이고. 예. 정신 차렸지. 아이고. 아이고 예, 정신 차리지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아이고 얘도 빨리 박이네나 이거 야 거슬러 좀 때려야지 아이고 예 물론 정말 괜찮아 근데 우리 동네 사람은 안 닮은데 어디 외방서 없대가 놀러 왔다가 서울에서 네. 왔어요 네네네 아 서울에서 아, 왔어요 네네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예 아이고 아이고 이야 한나라 형 이거 막 비싼 거 아닌가 이거 이거 괜찮습니다 예예예 예,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어디 진짜 괜찮을 거가 아 괜찮습니다 예예예 예, 예. 아이고 참 큰일 날 뻔. 아,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조금 남았으면 이거. 아, 저 좀 저 예, 맹심 왔어요. 네네. 맹심 잘 해서 돼요. 네네. 자, 그럼 가게.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 참 크다. 아, 저분들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아, 정말 정말 시원하다. 아, 정말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이거를 보답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 야 경보야! 야 시원한데 이거 돌아오고 계는 사람이 이거 이런 데 돌아오면 나 뭐 사우나에 설물 일이 있냐? 야 성님 이 네 식당에 백기띠 딱 나가면 예 세상 천지 이런 시원한 데가 어십니다 아이고 예? 이거 뭐 산도록 이게 산도록이냐 이거 썰는 거지 아이고, 아이고 나 진짜 형님 요자기 그 막 더운 날 형님네 그 적과일주년에 꽃 다 타멍 나 그날 조물왕의 수다 아이고 이 선풍기를 족족이가 75개 틀어놨어 게게 야 선풍기야 문제 아이고 아이고 야 이거 나 어디 사람이 살아나지 이거 안 돼 격이 뭐 어떤 뭐 산들컹 거라도 어떤 허자게 아이고 얘일 이제 막 시작이나 하고만 더 없어 걔가 아니 똥이 등땡이여 뭐고 막 잘자리라 걔건 얘 저 개혁이라도 헌사발행 나오고 가마시 야 아까 얼음에 형 개혁 한번 허자기 그렇죠 야 이거 사람이 살아나지 이거 아이고 그렇죠 그렇죠 야야 그, 같이 야, 가자, 가자 가자 야 가자기 아이고 가자기 아이고 가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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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없어 이제 아이고 아이고 야 너 좀 저 부다이 이거 이 하우스 수급에서 이 출코에 그냥 일하는 거 보라니 형님 저기 이따 나오나 나 또 봐 하우스 안에서 일러당 나왕 이거 시원하게 산도록하게 이거 혼자씩 하고 하면 이게 행복이지 뭐 이 촌에 살면 행복이 또 있을까 이거 좋지 않을까 이거 야 이거 어디 진시황도 이런 걸 못 먹어봤을걸 이런 야. 계약을 야 이거에 그네 오늘 하루종일 어? 안녕하세요 응. 안녕하세요 누구라 아이고 살아났구나 이게 아니 이리 와 이리 와 앉아 예. 아 아까 전에 너무 감사합니다 앉아 요거 요걸 혼자 내보자 이게 뭐예요? 이게 저기 계약 계약하면 나아집니까 이게 욕이요? 아, 아, 미숫가루 잘 보라고 아, 미숫가루 아 미숫가루 미숫가루가 계약 아까 전에 또 물도 주시고 아, 또 이렇게 미숫가루도 주시고 아니 이런 것들 뭐 세 사발 네 사발 주는 건 아깝지 않아 오다마는 또 이거
사람도 안다는 진로 가당이네 또 아까치로 씨려져나. 아 괜찮습니다. 아까 물 충분히 섭취했고요. 그냥 네. 그거 잘 먹으면 된 게 다 돼요. 네네네. 아, 예, 예. 자 우리 좀. 아이고. 아 고소하네요. 엄청. 야. 그난 제주도에 그 뭐 체험을 해 왔신가? 네, 아 저요? 예. 아, 그냥 여행 작가입니다. 여행 작가. 네. 여행 작가 뭐 여행 대기장이네. 혼마 쓰러져낭 이제. 우리 이제 동네에서도 이처럼 날 더울 때네. 하곰 쉬었당 이제 서늘해지면 또 이러고 갑니다. 네네. 하나 사진도 아, 막 더울 때랑 네. 어디 저 이 커피숍이형 뭐형 이 우리 동네 막 좋은 데 있었다기. 그런 네네. 데가 책도 보고 커피도 혼자 마시고 그당 또 선선해지면 나왕 사진도 네. 찍고 놀래도 네. 댕기고. 걔네 저 막 돌아다니신데 어디가 막 좁디가? 저는 거기 있잖아요. 네. 거기 독고물. 다른 제주도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아이 거기 네. 그 물맛이 옛날 그 막주 하나 주게. 걔랑 거디도강 사진 찍대가. 네네네. 그 맹심으로는 그 사진 잘못 찍던 영정 사진도 찍을 뻔해서 오늘. 아이고 참. 네. 아 유머가. 네. 자 이제 허범 쉬었으나 형님 우리 네. 이제 들어가 일하고 이 바쁜 어른 강 또 사진 치르는 우리는 이러다 하게 마시. 아니 자 건배. 건배 우리 형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원샷이제 아니 그럼 오늘. 아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물도 그렇고 또 이제 또 미숫가루도 그렇고 아유. 또 이제 너무 신세 맞았으니까 제가 같이 한번 조금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유, 아유. 네. 이건 해난 사람 아니면 허절 못합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한번 시켜보게 이게. 뭘 시킬 말과 이게 안 돼요. 아이 그래도 한번 시켜보면 네? 아이 인형이 허케 님잖아 이게. 해 직후가. 아 그럼요. 저 개미. 네. 저 돈돈이 마음먹음 들어가건. 네. 허곰 이제 몸이 이상하다. 아까 치료 경 시르지 그 담다 이건 자기 나왕이네. 이제 바람쐬기 허곰 셧땅 들어가고 해야 됩니다. 예. 개미 형님이 저 그때 딱 부탁이 싶어. 형 자울락 해감시 확 고랑해. 경과라 경과. 아이고 나 이거 오늘 아이고, 이상한 날이야. 천천히 없어 천천히. 네, 네. 가게 마시 가게 마시 아이고. 가게 마시. 아이고 이거 저 우와. 엄청 높네요. 예, 우리 자식들. 와. 아, 이게 뭔데요? 이게 딸기. 아, 딸기. 예예. 예. 아, 지금 빨간 게 없어서 딸기 줄 몰랐네. 그냥 오늘 뭐 다른 거 놓고 이게 막 상한거나 막 시든 것도. 아, 버랭이 먹은 걸 따라고. 버랭이 먹은 것도 또 시든 것도. 아, 버랭이 먹은 거 이런 거. 야 이거 야 이거 아이고 야 집사람 잘 입죠? 아이고 우리 기분 안 좋아기 야 네. 이거 오기 전에 막걸리 하시네. 막걸리 좋지. 저 막걸리 하나 이리 와서 봐봐. 예예 예. 아이고 아이고 우리 재수고 우리라도 갖다 놓니까.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예. 아이고. 이거 먹으면 이제 오후에 조금 더 바짝 해볼게. 아이고 우리 저 철로는 막 고생했습니다 이거. 아유 별말씀. 아내분 일로 되느라 어려웠지. 아유 별말씀을요. 자 우리 저 한번 짜내볼까? 예. 자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거 야. 아유. 야. 무슨 막걸리가 밥일까? 아이고 웃다. 너무 하용 먹는 거 닮았는지 무슨? 아야 이거 한잔 더 먹읍사. 에이 기분이야 진짜 한잔 돼. 매매 이거 영원한 주자로 취업혀. 아니 이거 무슨 넉잔 뭐 하고 무슨 기둥이 밥 대신 게 난 막걸리 먹어야 되는 게. 아이고 덩지도 일러다 먹은 한 공이도 밥 맛이 막 좋습니다. 네 아유 오늘 아 정말 농사 짓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오늘 처음 알았네요. 남들 정말 좋은 배움의 기회를 주셔서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맨날 이쪽 일냅니다. 아이고, 아이고 형님. 형님, 양님 뭐 입으러 가게 이거? 천천히. 예, 예, 예. 돈 배고. 자 이거 먹어 이제 자기 저 파티 가게 마시. 예. 마무리하래. 아이고, 야 이거 막걸리 이거 이 더위에 먹으나 막 취해졌죠.
아이고, 무신 날씨가 영 서문 햇빛이 쨍쨍 나몽 영 오늘 이제나 더운 날이니까 아이고 이제 집이강 쉬었단 거네 했던 뭐 해나 해삭혀 누가 가면 오나 해삭혀 아이고 더운 일 못하게 아이고 이걸 일을 이걸 해봅대가 아니 그냥 알려주신 대로 그냥 죽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아이고 이거 그냥 막 자름 생겨봤지 아이고 나 이제 우리 저 창보 형님보단 네. 몇 배 낫수다 아이고 가면서 와 이 네. 형님은 또 어디 갔지 어디 갔었지 형님 창보 형님 창보 형님 창보 형님 아이 또 어디 갔을 거야 이 진짜 이런 진짜로 안 오신 거 같은데요 창보 형님 아이고 이 야방은 이거 무슨 문 탁 덮어놓고 이런 애용 어, 하우스에도 가지 않은 영 누워서기 야 아봐 야 호금 점심 언때 낮대기 전이 강 일어난 강근에 저 해동읍 속에 야 아봐 일어나 아이고 일어납소 이 아이고 이빼광 이거 먹고 일어납소 야 일어나 일어난 강 저 맞아 저거 해동읍 속 야 어 이거 어떤 일 같게 아 뭐게 어 이거 야 이거 어떤 일 같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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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라 가까라 뭔 소리고 이것도 아 진짜 아이고 자네 무슨 일 큰일 신세녀 막 뛰어가 아이고 개미게 저 형 배불락한 나이가 막 뛰어댕기면 혈압도 오르고 걸건디 집안에 무슨 일 있겠는데요 예, 지난 때 형 더름 박질림 맞아 자 이거 탈라향 난 날이 우리 동에 따야 아닙니다 처음 밤수다. 이제 주름에 가는 나이, 나 선풍기도 주고 그 나이라. 가요. 어떤 형아랑 저거 고맙다고. 공을 잘 갚아서 구다 아무튼. 그럼에 경호에 살게. 근데 어떤 형아랑 헛공 잘 사는 나이담수다 할망한테 그런 거 주게나. 그럼에 경호 생일이 생각해 주셔서 걔는 공을 선임이 잘 갚아서 구다. 어, 경호 경호. 너무 고마워. 아이고 참 이거 무슨 일이 이거 참. 양 형이. 아 형이 이제 들어와 옷속에. 아 이거 어떤 내 거고 형이. 땅이 미안하다게 아니 아침에 일어나 저 막걸리 형 조그만이 드십잖아 하는 때가 그때 막 먹을 때 나 이 숨쉬가 날 줄 알아주게 이거 아니, 이거 먹고 이거 이거 예 몰란 게 미안하다 이거 그냥 앉아 또 미안하다 아니 경호지만 아니 놈이 집양 이불 덮고 이불 썬근에 드러눌 생각이 오늘로 염치로 납니까 야, 난 그냥 너무 가슴이 놀래요 나 그냥은 넘어가지 못합니다 나 신고해야죠 에이, 난 그, 신고라서 아이고 아이고 나 에이 참 그 무슨 소리야? 걔가 헛동네 삶은 뭘? 아이고 나 얼마나 겁난 줄 알았을까? 저 할아버지는 몰라. 걔 놀란 건 알지만은 그걸 뭘 신고 말이라 그 말을 해도 그 헛동네 삶은 그 진짜. 그만 어떤? 아이고 감사 감사. 아니 헛구만. 아이고 다시랑 우리 집 오지 마소. 아구나 나야 놀래냐? 오지 마소 오지 마소. 갔어. 아이고 참 잘 전해 진짜. 에이 진짜로 그 참. 에이그 참. 에이. 아이고 진짜 이거 어떡할 거라 이거 아이고 나 저 형이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돼 어 김 실장 어 난데 네 사장님 여기 지금 나 조수리에 와 있거든 네 사장님 어 근데 여기 날씨가 너무 더워갖고 사람들이 좀 짜증도 나고 그런 상태인 것 같아 불쾌지수가 너무 높아 지금 네 그런데요 아무튼 요번에 회사에서 새로 나온 신제품 있잖아. 네네. 우리 그 선풍기. 아. 어, 그것 좀 연료 좀 갖다 줄 수 있어? 지금요? 어. 아, 실장. 어이구, 왜 걸어와? 걸어왔어? 아니요, 택시 타고 왔는데 중간에 졸업 따가지고 내렸잖아요. 아, 정말? 아, 회사에 차가 못 댄데 왜? 아니, 차에 기름 떨어진 데가 언젠데. 아니, 왜 이렇게 회사에 간식
카드 없으세요? 아니. 법인 카드 없잖아. 아니, 비슷하고. 법인 카드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네? 아, 그래? 아니, 월급 다 제대로 안 주시고. 아유, 내가 좀 챙길게. 어, 근데 선풍기 요게 요번에 새로 나온 그 에어컨보다 더 시원하다는 선풍기 그거 신제품 맞지? 네, 맞아요. 그래. 저희 집에서 갖다 왔는데 시원하고 완전 좋아요. 아, 그래? 아무튼 아, 진짜 고생했어. 어, 내가 바로 회사 들어가서 다 처리해 놓을 테니까 네. 걱정하지 말고. 형, 월급 좀 들어가. 올려주세요. 그래. 법인카드도 하나 내줄게, 따로. 김 실장한테, 알았지? 어, 그래. 들어가, 고맙다. 고생했어. 네. 아이고, 참. 아이고, 걔 고자도로 영양이서 나서. 아이고, 얼마나 놀란 줄 아람수가. 아이고, 이게 놀래긴. 놀래시켜주면은 걔도 저 창부형 입장이 있잖아 걔. 걔 나 얼마나 좀 가슴이 탕탕 한 줄 아람수가. 아람석이. 아이고 참. 그러나 호금 놀래시켜주면은 호금 저 고정해. 저 옛날 걔도 저 창부형 인혁 아파망 누웠을 때 걔도 몸 보시려는 애랭 저디가 어디가 꿩도 공과당 주고 계신디 걔도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라. 그거 모르는 벤 아니지만은. 가슴이 탕탕 뛰면 가시랑 그거지 말랭 없어. 아이고 잘 생각했어. 그나 이번에 한 번만 창부형 씨인데 이제 용서의 캐냉이네 해보라. 아이고 참. 알았습니다. 아이고 확 나가면 아이고 새 닮은 사람 이거 아이고 참 아람사. 응. 아 나 참 살당 보면 참 이런 실수도 하고 별 실수도 하네. 아 나 참. 아이고 이런 실수. 아 연기해줬어요. 아니 네. 이거 어떤 일? 아니 어떤 일이에요? 아유 요거 아까 전에 제가 네. 생수랑 미숫가루 얻어 마셔갖고 네. 미숫가루 값 생수값. 예. 네. 아이 뭐 그런 거 무슨 네. 물 한 잔 마실 건걸 가져 그니. 네. 아니 이건 뭐예요? 아 별거 아닌데 요거 네. 새로 나온 저희 신상품인데요. 네. 되게 시원한 선풍기거든요.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선풍기인데 아무튼 요거 형님 갖다 드리고 네. 화해라도 하셨으면 해요. 아 이거. 이거 새로 나온 선풍기 아니? 아 그럼요. 예. 이거 얼마 이거? 아이 알게 수가 중요합니까? 아니 그래도 돈 줘서 주기. 아니 제가 이거 아까 전에 얻어 마신 생수가 진짜 너무 시원해갖고 제가 태어나서 마시는 물 중에 정말 가장 시원하고 정말 꿀맛 같았어요. 예, 가격은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튼 빨리 푸셔야죠. 예. 아니 이거 형 그럼 나 이거 받는 걸로 허여근에 나중이라도 저 뭐 하면 계좌번호 불러주면 나 아이 별 말씀을요. 아닙니다. 이건 아무튼 파트크라이. 네 그럼요. 네 그럼 가이. 얼마나 놀라실까요? 경보 아시죠? 아이고 참모님 보시고 아이고 마침 잘 됐어 이러고 싶어 이래 나집죠 구멍을 막 들렁댕기니까 나집죠 예 외봉으로 나집죠 아니 나 저희 양 저 재수 씨 양 이거에 이번 선풍기 나와신디야 아이고 신상품 아 이거에 선풍기만 틀면 가슴 속이 싹 풀어지는 저 신상품이니다 이게 아니 이거 어떤해요 그네 저 조금만 한번 봐줍세기 나지 형님도 이거 어렵게 이렇게 발걸음에 마신디 에이 참 맡아버려게 이거 형 그만한 거 아니라 경희도 아유 나 저 그런 사람 아닌가 알지 않을 건 인형도 알지 않으면서 이게 재미게 이거 이제 더구라가면 이제 손 붙이놓고 이거 데크라 이거 그냥 받아버려 좋긴 좋은 거 담다만 걔는 예. 좋은 거 이제 인형도 이제 막 왈랑왈랑이 가면 이거 진양으로 막 사정 뱅뱅뱅 돌아댕기고 하는 거라 이거 예 맡아버려 고맙긴 나도 이제 우왕 정신문 냉장고 이성계 그거 먹고 하나 하고 절 자수가 저 잘 대신한 이제 앞으로랑 이런 일 없게 서로가 맹심하고 해 나가 맹심하고다 나가 맹심하고다 화해한 걸로 하게 화해한 걸로 아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화해하신 거죠? 예예 아 정말 너무 보기 좋아요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그러면 이제 화해하신 기념으로 앞으로도 사이좋게 지내시라고 제가 사진 찍자 사진 우리 제수 자 웃으세요 김치 하나 둘 셋 김치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수일리 마을 정잡회 제1회 장기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상품 올여름 시원하게 나시라고 선풍기를 내걸겠습니다. 자, 이 최첨단 과학기술로 만든 선풍기로 에어컨보다 시원한 선풍기입니다. 자, 일단 이거 상품 걸고 초선수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에 사는 김명은입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62입니다. 아, 62세. 그 장기 경력은 몇 년 정도 되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뒀어요. 아, 태어날 때? 네, 돌잔치 때 장기 장군을 집었다는 아 그분이 이분이시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수에 살고 있는 고순천입니다. 네, 아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에, 좀 많이 먹었습니다. 70입니다. 아, 70. 김이 동네 후배구나, 이분이. 동생. 예, 네, 아 동생. 동생. 그러면 보통 보면 전적이 어떤 겁니까? 아, 저는 나이가 멀기 때문에 배우는 중 동생한테. 아, 동생한테. 네. 나이가 많이 들면 경력이 더 좋아서. 아이고, 이제 밀어가지고 늙어서. 혹시 칠까 봐서. 아, 미리. 집에 겁먹어갖고. 선의 경쟁을 위해서 악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태도 보통 두 손으로 하는데 또 한 손으로. 네. 자, 초 먼저 하겠습니다. 갑니다. 야, 시작부터 말을 움직였습니다. 아, 이게 뭡니까? 야, 빠른 진행. 야, 자, 여기서 병과 조를 바꾸면서 차가 또 차를 먹었단, 차가 예, 병을 예. 먹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그 병을 또, 아, 차를 또 차가 먹었어요. 예, 예, 예. 그 차를 다시 또 차가 먹으면서 병의 상을 먹었네요. 야, 그러면 지금 양쪽의 손실은 비슷한. 예, 아까는 예. 하나하나 차. 예, 하나하나. 예, 예, 마찬가지. 서로 하나하나 점수로, 줄이겠다. 점수로. 예. 자, 여기서 차를 중앙으로 댔다라는 건 지금 공격을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포를 노리는 거 아닙니까? 포를 노리고 맞겠다. 아, 차를. 아, 지금 어떤 전략이 나올지 과연. 자, 포를. 자, 포를. 이야, 장군을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초에서 장군을 불렀습니다. 차 하나 주는 거야. 야, 이게. 아, 지는 건 없어. 아, 오, 좋다는 말이 벌써 나올 수는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야, 마루도 장군을! 아, 장군이야지. 장군. 자.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맞아, 이제. 이야, 이제. 이제 조용히 있어. 이제는 조용히 있어. 아, 차를 먹는 수가 빅장이 되니까. 아, 예. 아, 이거는 빅장을 불러버렸어요. 빅장을. 자, 시작하겠습니다. 김과! 2차전 경기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한 선수. 조수리의 문군선입니다. 우리 그 시작도 하기 전에 포는 벌써 앞으로 나가 있습니다. 아, 예. 아, 자리 좀. 아유, 죄송합니다. 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조수 김현준입니다. 그 장기 경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한 30년? 30년. 우리 그 경력 어떻게 되십니까? 한 15 정도
그때부터 그냥 좀 시작한 거죠. 그러면 지금 한 60년 가까이. 아, 그렇죠. 예, 예. 그럼 두 선수 오늘 인사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상원의 경례! 고맙습니다. 악수 한번 해주시고요. 정정 담당이. 예. 보통 이 몸에 있는 간, 쓸개, 허파 이 장기들이 좋아야 장기를 갈둔다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만 우리 체력 나오신 분도 흔한 것 때문에 그래서 MBC를 하더만 장이야! 장이야! 갑니다 장! 자, 자. 잘 부렸네. 자, 아직, 아직. 자, 일단 가드레 가보는 겁니다. 차디 못 예. 자. 장군! 장군! 올려준다면서 그냥 막 들이대고 막 장군을 막 뒤통수, 옆통수 막. 어, 어. 아이고. 아이고. 잠깐 방심한 순간에 이거 뭐야? 아이고. 네. 아이, 장군! 아, 우리 양승준 각오만 간단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오라고 할 거 있습니까? 조금 한번 더 보는 거죠, 뭐. 한번 붙어보겠다. 네. 한 선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품을 오는데 많이는 안 도와주세요. 이 오늘 술을 배우려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전입니다. 자,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아주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야, 여기서 또 수술 범하네요. 자, 이제 포 두 개만 나왔어요. 포 두 개로 이제 나머지 차와 말을 상대해야 되는데 과연. 자, 여기서 또 사까지 운명하고 말았습니다. 자, 장군 다시 들어옵니다. 장군 하세요. 아, 인정! 여기서! 야, 수고하셨습니다. 조수 1위, 마을 정자배 제1회 장기대회는 김명헌 아버님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달을 해주죠. 해설사님 전달. 자, 우리 김명헌 아버님께 전달하도록 축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수리 1회장 김영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수리 노인회장 김석근입니다. 네, 지금부터 그 저희 마을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그 꽃갈량 매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노인회장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갈 양배추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 김치 고개 요거야. 김치 고개 안 좋게 고갈 양배추는 다른 양배추와 달라서
꽃같이 이렇게 펴가지고 크는 겁니다. 하얗게. 그것이 꽃갈 양배추라고 합니다. 양배추는 우리 몸에 뭐 위암도 좋고 예, 모든 것이 몸에 좋은 예, 작물이니까 많이 먹으시면 좋습니다. 그 꽃갈 양배추는 그 일반 양배추보다 더욱 달고 아삭아삭한 그 식감을 낸다고 하는데요. 꽃갈 양배추를 그 보고 싶으신 분들은 조수 1, 2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 외로 그 자매분 그 시험 재배 고구마도 있는데 그거 요즘 그 귀농한 청년이 그 재배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예, 그 아주 맛있다고 합니다. 뇌내는 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많이 재배는 했습니다. 올리도 많이 했는데 지금 재배해가지고 지금 먹어본 적은 없는데 아마 솔직히 얘기하면 아주 좋답니다. 앞으로 많이 조수에서는 그 고구마가 생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부터는 고구마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나 먹고 싶은 분은 조수일리로 연락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 마을을 지칭하는 말이 많은데요. 원래부터 시작하는 그 담배 연기 없는 건강마을. 저도 담배를 많이 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담배를 끊었는데 말로만 끊어 그거 안 됩니다. 실제 행동으로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지 끊는 것이지 아 담배 끊어야지 오늘 한 대만 튀고 끊어야지 그거 절대 안 됩니다. 마음의 각오를 가져가지고 딱 자기 있는 호주머니에 있는 담배도 딱 던져버리고 오늘부터는 아니다 먹으면 내일 죽는다 이런 각오가 없으면 절대 담배 끊을 수가 없어요. 말로는 노인 회장님 담배 끊으신 것과 저는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담배 끊는 데가 냄새 막 나거든요. 노인들 많이도 이러고 오고 이러니까 절대 이 사무실 앞에서 담배를 태우거나 담배 튀는 사람은 노인회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 아니 형은 뒤에 예. 그 아까 마을 들어가는 그냥 비석이 쫙 있습니다. 그 비석 그 막 여기저기 막 비석이 그 뭐고? 그 공덕비입니다. 마을을 위해서 이제 희사하신 분이나 내놓은 돈. 그래서 그 공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비석을 쭉 세웠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저 비석거리라고 해가지고 유명합니다. 조수 사람 스스로가 다 내가지고 이제 사무실도 짓고 복지관도 짓고 기타 사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좀 내려다 보니까 학교 입구에 방사탑이 세워졌는데 방사탑 위에 이렇게 보니까 그 뭐 구미호를 형상한 건가 그건 어떻습니까? 아니 보니까 국묘 같이 생겼더라고요. 아 그거는 저 우리 원래 그 애군을 막아주는 그 이상의 동물이 있는데 그게 삼조고입니다. 보그려 그 상징 동물도 삼조고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삼조고를 해서 원래는 그 조수리가 그 언덕이 많이 있어가지고 각 그 지역마다 그 방사탑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다 이제 삼조고를 해서 그 서쪽에서 불어오는 그 애군을 막아준다 그래가지고. 그 방사탑 위에 삼조고를 예, 형상화시켜가지고 애군을 막아주고 안녕된 마을을 기원하는 그런 평화로운 마을로 그 살고자 사람들이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마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수 1, 2로 많이 놀러오세요. 오늘 제가 아이스박스를 챙겼습니다. 여기에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조수 1, 2 여러분들께 더우니까 이 아이스크림을 배달하면서 오늘 1인 미디어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더운데 여기서 무슨 일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여기서 크란하우스 저게 고쳐 보고 있습니다. 아 더운데 네. 마침 아이스크림 갖고 이렇게 예 네, 아이스크림 하나 예. 네. 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아유 수고하시네요. 더우신데. 그러면 이 클린하우스 이렇게 관리하시면서 네. 어려운 점이나 애로사항 뭐 그런 거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어려운 건 없고요. 애로사항은 주민들이 잘 네. 지금은 분리를
잘해갖고 오셔요. 아, 잘하시는구나. 예. 네, 근데 또 가끔. 가끔. 가끔 안 해갖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아, 예, 예, 예. 제가 없더라도 제가 있는 것처럼 아, 예. 좀 여기다 막 버리지 말고 분리해서 갖다 버려주시면 네네. 우리 제주도가 더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혹시 오늘 네. 이제 TV에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네. 가족분들한테. 네. 영상 편지를 쓰셔도 되고 이거 아, 보고 아, 보실 거니까. 아, 그러면 네. 아 우리 사위가 사위 저기 펜션 하고 있습니다. 아 펜션이요? 네, 우리 사위 너무 고생 많네. 내가 사랑하고 앞으로 많이 잘해줄게. 사위한테 고마워, 사랑해. 딸도 사랑하고 고마워. 아, 좋습니다. 예. 아, 네. 그렇지 않아도 더워서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다가 이거. 네. 아, 네. 그러면 간단하게 자기소개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농협 조수 지점에 근무하는 지점장 이관철입니다. 아, 지점장이시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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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이스크림 드시면서 네. 간단하게 뭐 평소에 네. 아, 내가 TV에 나갔을 때 네. 이런 걸 한번 내가 이런 잘할 수 있는데 꼭 한번 해보고 싶었다. 뭐 그런 거 있으신가요? 노래 간단하게 한 자락. 노노노노노노 이거 누구 흉내인가요? 그러면 네. 개인기 뭐 성대모사라든지 아 노노노노 그런,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영상 편지라거나 뭐 그런 거 하고 해보고 싶은 거 없어요? 아 그럼 여기 조수리의 농협만의 자랑 사실 그 우리 조수 지점만이 아니고 네. 우리 한경 농협 자체가 우리 도내 농협에서 제일 농촌스러운 농협입니다. 특히 한경농협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이 아마 제일 많은 품목을 취급하는 농협이 우리 한경농협이 아닌가. 그 소량 다품목 관련으로 우리 전국의 상인들이 어떠한 상인들도 꼭 이 한경은 꼭 거친다는 것. 아, 네, 그렇습니다. 지점장님 네. 이렇게 네. 딱 말씀하시는 거 딱 들어보니까 네. 그냥 뭐 하다 말씀하시다가 제일 열심히 그 어르신 뭐 TV에 오늘 출연하셨는데 예. TV에 나가면 내가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뭐 평소에 그런 거 있으셨으면 우리 할 얘기는 없고 아무튼 우리 가족도 진짜 건강하게 네. 아무튼 건강하게 오래 예. 재밌게 잘 살도록 하고 싶어요. 아, 예. 네. 목소리가 되게 좋으세요. 예. 네. 노래는 어떻게 잘 하세요? 잘. 아이고. 아. 아. 박수. 야, 야, 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오, 노래 부르시는데 옆에서 계속 흥얼거리셨군요. 같이. 자, 그러면 한 곡 같이. 산더울 적엔 물이 마르고 기름진 변옥다 잡초에 묻어있네. 와. 어르신들 노래 들으니까 시원해지네요. 아 덥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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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정말 한번 출연하고 싶었던 소감수다에 이렇게 정말로 우연찮게 하나 거짓 없이 정말 우연찮게 지나다가 카메라들이 막 보여. MBC였어. 먹방만 하다가 이런 버라이어티 이런 프로그램에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너무 영광입니다. 가끔 불러주시니. 네.
여기는? 아, 우리 저 먹방 자선생 팬클럽. 아, 팬클럽이에요? 네, 여기 이 조수리에 맛있는 데가 많아서 네네. 제가 먹방 촬영했던 곳을 한번 투어를 시켜주고 있어요. 아, 정말요? 네네. 순수하게 팬인가 모르시는 분이에요? 어, 뭐 알긴 알죠. 순수하게 팬. 아, 정말요? 네네네. 와, 팬 관리가 진짜 대단하시네요. 진짜 팬이에요, 근데? 그래요, 우리 조카들. 아, 조카? 예, 예. 아, 정말. 저한테 좌쌤 하는 진짜 팬이자 조카. 아, 조카구나. 네네. 어쩐지 좀 이렇게 있구나. 우리 놀러 나온 김에 우리 엄마한테 한 말씀. 엄마한테. 응. 개인기.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요. 아, 엄마 아유. 사랑해. 개인기가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하는 게 개인기야. 아주 너는 아주 소녀구나. 자, 뭐, 우리 그러면 언니. 언니. 언니 한 말씀. 엄마한테 해도 되고 뭐 나한테 해도 되고. 오늘 재밌게 놀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누구? 가! 아, 좋은 조카를 줬네요. 그러면 우리 먹방 자 선생님의 춤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네. 네. 다 같이 한번 춰보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나 둘 셋 하나 만세. 자 시작. 시작. 하나 둘 셋 만세. 겐디, 오늘은 어떤 공주님이 오셨죠? 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남초등학교 2학년 2반 이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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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막 좋아했죠? 누구예요, 그럼? 저희 사촌동생. 사촌동생. 네. 그럼 괜당이구나, 괜당. 아, 그렇네요. 괜당이. 아, 네. 좋아하는 제주어 있어요? 뭐하면? 오, 뭐하면? 우리 뭐하면 여기서 그냥 바짝 없어 인치게. 자, 오늘도 한번 만나볼까? 보카. 오늘 일 안 가수가? 아, 이 더운 게 이게 회사도 한번 하든 휴가 받아. 아이고 딱히 집이 시재는데 사무실에 에어컨 팡팡 나오겠다. 무슨 이거 덥된 멀쩡한 날 휴가를 받아. 내게 이 패턴을 하고 쉬어볼까 이 배신데. 아이고 우리 강씨가 막 전단이가 해니 아이 두근중차네 지금 나왔니. 집에 있으면 각씨가 전단이를 막 해보란 밖에 나왔대. 전단이인 것 같아. 전단이 맨매? 어, 뭐? 잔소리요. 우와, 어떤 말이야, 어떤 거?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자주 쓰는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뭐린 거라? 그러니까. 잔소리 그만하라고. 아, 잔소리 그만하라고. 존다리 그만하라고. 네. 이야, 이거 어려운다는지 존다리. 그럼 따라해보라 한 번이. 하이영 골민 존다리. 하이영 골민 존다리. 그렇지, 그렇지. 좋은 말도 자꾸 얘기하다 보면 그게 잔소리가 된다는 말이야. 하이영 골민 존다리. 아. 이야. 이, 그럼 존다리를 이용해. 그래? 말 한마디 한번 맹글어 볼까? 엄마 나한테 존다니 하지 마. 아, 엄마가 존다니를 하영하는구나. 엄마들은 어쩔 수 없어. 잘 되는 말 하영 못한 거면 그게 존다니가 되는 거지. 하영 걸면 존다니. 자, 다음 영상 볼까? 야, 오늘 뭐 다른 건 없고 이게 막 상한 거나 막 시든 거. 아, 버랭이 먹은 걸 따라고. 버랭이 먹은 것도 또 시든 거. 상한 거나 버랭이 먹은 걸 따준대. 버랭이 뭘까? 버랭이 곰팡이? 아, 그건 아니오만은 어? 버랭이 벌레 벌레. 그건 난 그 잎이 말라그네 상한 거나 버랭이가 먹은 애 막 똘라진 거 그런 걸 그걸 따주는 거지. 버랭이 먹은 거. 그러면 버랭이를 이용해 이번에 준이가. 여러분, 저는 버랭이를 무서워합니다. 아, 준이가 버랭이를 무서워하는구나. 네. 버랭이 무섭지게. 네. 가끔은 귀엽지만 버랭이. 아이고, 너무 잘했죠 오늘. 가진 씨는 더 잘했죠. 이야, 삼촌들이 막이 눈이 호강호켜. 너네 보는 것만으로도 막 짓궈질 것 닮아. 이, 야, 좋다 좋다. 자, 마지막 영상도 보가. 앉아.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아니. 앉아. 먹었죠? 앉아. 막걸리 먹었는가? 요걸 혼자 내보죠. 막걸리 짜리 저거? 저기 계약하면 안 됩니까? 여기요? 계약하면 안 됩니까? 계약. 계약? 뭐, 계약? 미역? 미역? 술? 술!
이야 술 막걸리 잔이란 술이 근데 아니 술은 아니 힌트 줄까 힌트? 주소도 네? 저건이 알코올이 어신 거란 이 막 좋은 거라 아 뭐. 식혜 식혜는 아니요만은 그 그런 말 들어봐 어? 두유는 콩당 거지 저거는 보리가루를 갈아 그네 고소하게 미숫가루? 미숫가루 정답 이야 미숫가루는 아. 개역 이르네 개역 기억하라니 귀고냥 바짝 개역 미숫가루 이야 너무 잘했죠 야 우리 좋게들 진짜 제조 박사가 되그네 제조를 살리는 일에 큰일을 할 것 같다 이. 네. 근데 우리 오늘 저 의상 컨셉이 뭐 이거? 유니콘 우리 쭈니 오빠는 올 때마다 댄스를 보여주거든 혹시 준비한 댄스가 있어? 네 오! 보여줄까? 있는데 오. 가자 자 넌 할 수 있어 어 넌 할 수 있어 유니콘 제주어를 사랑하자 네. 헐시구 절시구 제주어 좋다 여러분은 제주 MBC 명품 제주어 드라마 소감수사를 즐겁게 보는 방법 기코냥 바짝없어 였습니다 고맙습니다 Broke our bills for pocket change.